UC 얼바인의 제임스 펠런이라는 의대 교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을 죽인 사이코패스 환자들의 뇌사진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뇌사진을 찍은 정상인의 뇌 중에 살인을 한 저지른 사람의 뇌 상태하고 일치되는 사진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뇌였냐면 자기의 뇌 상태였어요. 자기 가까운 와이프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내가 이렇대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인 거예요. 동료들도 너는 원래부터 공감 능력이 없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너 귀찮다고 오지 않았잖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굉장히 모르는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치유의 임재라는 일주일간의 그 집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로 데려가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기억하지 못한 그날의 그 장면으로 정말 가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헤어져서 사실 때 저희 엄마를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고, 그런 엄마를 다시 볼수 없을 거라는 불안함이 제가 밤에 오줌을 싸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오줌 싸는 습관을 고치려고 약을 주셨어요. 근데 소용이 없죠. 그리고 어릴 때니까 그 한약 먹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안 먹고 또 밤에 오줌을 싼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맞을까봐 아빠는 이제 그 짧은 빗자루를 들고 저를 찾으러 다니셨고, 저는 식탁 밑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확 고개를 숙이셔서 저를 끌어내셔서 제가 맞다가 기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그 장면이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순간 눈을 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때 그 평안함과 치유되는 기분은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막아주셨는데, 제 연상되는 이미지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를 안아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저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가고 계시는가를 경험했던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나를 알아가는 하나의 여행길이고요. 그 여행길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수용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과 그 길을 같이 하는 것이 나를 진정으로 발견하는 길이라는 경험을 했습니다.